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시멘틱 UI의 컴포넌트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사용하기 까다로운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이 시멘틱 UI의 전반적인 사용법을 좀 살펴봅시다. 자,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메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메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우리 카피해서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에 만들었던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저는 복사해가지고 menu.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enu.html에 index.html의 내용을 넣고 기존에 있었던 body는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고 이 페이지가 h1 아니 메뉴에 대한 것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h1 태그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백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body 태그에 body 태그에 padding 값을 1rem만큼 줬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 좋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웹페이지의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메뉴 같은 경우는 그 항목들이 3개니까 그 각각의 항목을 묶어주는 이 바깥쪽 태그가 하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컴포넌트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는 UI라고 하는 클래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메뉴이기 때문에 UI 즉 시멘틱 UI의 메뉴이다 라는 것을 클래스로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을 3개를 쓰고 싶으면 3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입구 업구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런 모양이 필요하면 아이템을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양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메뉴의 그 항목들은 각자 아이템이라고 하는 값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식들은 대체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